낮을 들고 있는 나는 서신이에요. 낮을 들고 있는 나는 서신입니다. 털날이 닿는 곳에 코가 닥치리. 손에 대검이 있는 한 빛을 영원하리라. 마법의 영을 가진 자는 원소를 다룰 수 있죠. 건어의 앞길에 성화가 타오를 것. 나라! 파사라! 마법의 영을 가진 신소시련의 창가로 오셨나요? 신소 자영웅에게서 신청하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신소시련은 신의 마정을 보호할 능력을 갖춘 강자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몬스터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소식에 이번 선발을 서두르라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카오스 군단이 파괴하라. 이것들은 카오스 몬스터? 대현자 할아버지께 가서 무너진 결계를 복구하세요. 으읍! 아르, 카오스, 빛의 결계가 무너지다니. 오, 결계를 복구하려면 질서 마정 에너지를 자극해야 해요. 당신을 여시려 해요. 구름 광야에 빛을 내려주세요. 먼저 릴리에게 가보세요. 비경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아이! 당신이 결계를 복구한 거예요? 대단하네. 릴리는 숲에서 몬스터를 찾고 있어요. 앞에 정의 몬스터가 출현해 릴리가 조사하러 갔어요. 몬스터 따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이제 친구예요. 좋아요. 저기 앞에 반짝거리는 기관 수정이 보이세요? 당신이군요. 대현자께서는 이미 신성한 나무에 가셨으니 어서 가보세요. 조심해요! 암흑추술사 바르가 막... 네... 제 생각에 그는 질서 마정의 힘 때문에 온 것 같아. 대현자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막을 거예요. 암흑추술사는 초대 신수전 대현자였어요. 나는 이곳, 즉 이곳에 나와 같은 전령은 아주 많다. 하지만 신들의 사도라. 와, 대현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야기가 진짜였어. 요. 하지만 먼저 몬스터의 침입 소식을 우리 맹우인 폭풍성에 전해주세요. 이곳이 폭풍성이군요. 정말 화려하네요. 그 전에 이곳 수비군의 장군 레오나르도에게 가야 해요. 레오나르도님은 지금 성을 순찰 중이시니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될 수 있습니다. 몬스터가 이미 성 밖에서 몬스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조사 책임자인 아델라 아가씨가 내용을 직접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폭풍성 근처에는 몬스터들의 흔적이 너무 많아요. 폭풍성에 큰일이 생길 거예요. 최근 폭풍성 결계에 이상이 생긴 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전쟁 여신상에 기도를 드리세요. 경건한 기도로 결계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어요. 몬스터가 바로 성 근처에 있는데 참, 마정 연맹이 집결했어요. 이 일을 어서 공주님께 알려주세요. 성 밖에 몬스터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마정 연맹의 집결은 필요 없나요? 아니면 제 대신 레오나르도의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이제 마정 연맹군 집결은 이미 늦었으니 제가 폭풍성 수비군의 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성! 파우!
몬스터가 침입했으니 수비군을 도와 폭풍성을 지켜주십시... 방금 몬스터였어요? 어서 저를 따라 시장에 갑시다. 오늘 장 보는 날이라고요. 유성! 호우! 이야! 유성! 호우! 공주님께서도 시장에 계시니 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유성! 호우! 몬스터... 몬스터가 후성의 백성을 해치고 있어. 떠날 수 없어요. 부탁이니 저와 함께 저들을 지켜주세요. 유성! 호우! 치료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성내 몬스터들은 완전히 처치했습니다. 지기 화면을 여세요. 용감한 영웅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좀 쉽시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제 생각에 카오스 군단은 폭풍성 아니면 다른 곳을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용감한 영웅님, 몬스터의 침입과 연맹 집결의 마정연맹은 카오스 군단의 재결성을 막기 위해 존재하고 실릴까요? 황금 회원을 활성화하세요. 먼저 남명도에 가봐요. 남명도로 가는 길이 아주 머니까 조심하세요. 오, 연맹의 사장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미아 아가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저 회장님은... 미아 아가씨! 오, 카오스 몬스터와 관련이 있나요? 마침 로저 회장님이 상회에 계시니... 뭐? 카오스 몬스터가 다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먼저 골치 아픈 바다 요괴족부터 처리해주세요. 신서의 챕터 1은 완료되었으니 보상을 수령하세요. 위험한 바다 요괴족과 맞설까요? 먼저 전령비경 스테이지 클리어하여 경험치와 전령비경 클리어하여 레벨업 경험치를 획득. 유성! 화우! 날개 화면 오픈하... 클릭하여 탈 것 날개 화면 오픈...
레벨을 시작해봐요. 전령 비경 클리어하여 레벨업 경험치를 획득. 유성 파우. 다음 스테이지를 계속 도전해 보세요. 유성 파우. 이곳을 클릭해 소환을 시작하세요. 원소는 신이 내린 힘이에요. 계속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이제 더 좋은 전령이 있으니 어서 출전시켜보세요. 이곳을 클릭해 전령 출전할 전령을 클릭하여 교체하세요. 계속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이곳을 클릭해 전령 화면에 들어가세요. 이곳을 터치해 레벨업 하세요. 계속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바다 요괴족은 사납고 호전적이에요. 용맹 함대의 포스들이 그들과 대치 중이죠. 용감한 영웅님, 용맹 함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클릭해 도전하세요. 유성 파우. 전장에 가시게요. 그럼 일단 장비부터 강화하세요. 장비를 선택 자동 강화 클릭하세요. 바다 요괴족은 계약을 지켜요. 암흑 주술사를 시작해봐. 전령 비경 클리어하여 레벨업. 유성 파우. 다음 스테이지를 계속 도전해보세요. 유성 파우. 에너지는 대량의 경험치를 주니까 어서 수령하세요. 이곳을 클릭하여 비경 에너지 화면을 오픈. 비경 에너지는